대가에 봄알람이 울립니다. 아낙네들의 요란한 갈퀴소리에 하나둘 깨어나는 봄조개들. 겨우내 펄 밑에 숨어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죠. 지금 시기가 이제 딱 제철이라고 보면 되겠죠. 4월, 5월 지금쯤 먹는 게 제일 맛있을 거예요. 수많은 조개들 중에서도 감칠맛 나는 육수와 탱탱한 식감으로 전 세계인들의 밥상이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녀석. 조개의 육즙도 틀립니다. 단맛도 풍부하고 풍미도 풍부하고. 맛이 좋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첫째는. 갯벌 속 까만 보석. 가물하게 유혹이 시작됐습니다. 마늘, 고추, 버섯. 이 소박한 재료들을 고급스럽게 변신시킬 신의 한수. 명품 조연으로 존재감을 뽐내는 가물학입니다. 가물학은 다른 조개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타우린 성분이 이제 좀 풍부하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파스타 있잖아요. 파스타에 그 가물학을 많이 좀 쓰는 이제 그런 취소입니다. 봉골레 파스타의 원조는 가물학. 하지만 비슷한 맛을 내면서 더욱 구하기 쉬운 바지락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둘의 차이는 확실히 다릅니다. 마치 꿀과 설탕처럼 말이죠. 도시 조개는 그 사실은 그 다른 조개에 비해서 살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만 하는 요리는 많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홍합과 같이 조기찜을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이탈리안 숲에서 조개를 넣고 숲을 해산물과 같이 숲을 끓이는 경우가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요리 방법. 도심 속의 바다, 가락수산시장도 봄으로 단장 중인데요. 봄은 바야흐로 조개의 계절. 도다리, 주꾸미 등 다른 봄 동기들을 머릿수로 가뿐히 제압합니다. 지금 주꾸미가 제철이어서 주꾸미가 지금 많이 나오고요. 새조개, 뭐 바지락, 그다음에 좀 모시조개가 좀 올라오는 편인데. 까다로운 주부들 지갑 여는데도 제철 칭호만큼 좋은 것이 없죠. 게다가 가물학은 국이나 탕, 찜, 튀김, 조림까지 가능한 데다 조리법도 간단해 주부들의 반찬 걱정을 덜기에 제격. 맛 또한 더할 나위 없습니다. 원래 이름이 모시조개가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가물학이에요. 그래서 뻘에서 캤을 때 색깔이 까맣기 때문에 이게 가물학이거든요. 근데 이걸 물에다 넣어놓으면 색깔이 빠져요. 그래서 하얀색이 이제 남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모시조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페르들하고 다르게 이 색깔을 달리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가물학의 아니면 모시조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복하기로 소문난 조개의 형제 수는 무려 11만 종. 우리나라에만 50에서 60종이 서식하는데요. 그중 대부분이 봄에 제 맛을 냅니다. 가물학 역시 초여름 산란을 앞둔 지금이 딱 먹기 좋을 때죠. 모시조개는 지금 뭐 가을부터 봄까지가 제철인데 지금 살이 좀 많이 올라올 때가 지금 4월, 5월 지금쯤 먹는 게 제일 맛있을 거예요. 지금 모시조개가 6월달, 7월달 들어가면 뭐 알이 차고 그래서 4월달, 5월달 정도가 제일 맛있다고 그러거든요. 흔히 모시조개로 불리는 가물학은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등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서해안 갯벌에 광범위하게 서식합니다. 올해 갯벌보다는 진흙 갯벌을 선호하는 녀석이죠. 지금 무시조개가 나는 데는 뭐 서해안하고 남해안 쪽에서 많이 나는데 지금 주로 입안되는 데는 이제 서해안 뭐 인천이나 뭐 부안 쪽에 네, 그쪽에서 많이 입안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100길로 10분 거리에 떠 있는 섬 무의도. 뭇보다 한 걸음 먼저 범손님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섬 안악들이 갯벌로 마중을 나왔는데요. 매년 찾아오는 범손님이지만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렌답니다. 갯벌 이곳저곳을 뒤지고 뒤져 드디어 마주한 범손님, 가무락. 껍데기가 검다고 해 까무락, 까막족이라고도 불리는 가무락은 같은 백합과인 바지락과 자주 비교되는데요. 제철도 맛도 비슷하지만 성장하는 갯벌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바지락은 모래와 자갈이 섞인 혼합 갯벌에서 자라는 반면 가무락은 입자가 고운 펄 갯벌에서 자라는데요. 부모와 자식이 닮듯 바지락은 모래를 닮아 황갈색을, 가무락은 펄을 닮아 검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죠. 모시조개는 펄이 좀 많은 곳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 가는 모래에 펄이 이제 섞여 있는 곳에 노출 시간은 대략 한 6시간 정도가 되는 곳을 선호하는데요. 그러니까 뻘밭에서 이제 많이 서식을 하죠. 모래밭탕이 아닌. 발이 푹푹 빠지는 펄밭 깊숙이에 들어앉은 가무락. 숨을 쉬느라 물을 뿜어내기 때문에 물이 고여있는 작은 구멍을 찾아 파내면 가무락을 잡을 수 있는데요. 말이 쉽지, 직접 해보면 앓는 소리가 절로 나온답니다. 뻘을 파야지 나오지. 뻘을 이거 한 섭씩 파야 돼. 이걸로 한 섭대 갈키로 한번 파면 그렇게 파야 깊어요. 이쪽에는 얕으면 괜찮은데 깊어가지고 아주 힘들어. 화서 잡아야 돼서. 아까 하실 때 뭐 이거 두드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 눈 뜨는 거야. 그거는 눈 뜨는 게 뭐예요? 까무락 눈이 있어. 사람도 눈이 있어야 다니잖아. 까무락도 눈이 두드리면 깜짝 놀래거든. 그거 캐야지. 그 속 안에 들어앉아서 깊어갖고. 아, 그걸로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예요? 네. 이러면 깜짝 놀래 걔네들이. 자, 그럼 가무락을 한번 깨워볼까요? 이렇게 요거 눈을 잡아. 어디? 요거 물 나왔잖아. 이렇게 두들기면은 깜짝 놀래. 여기 나오잖아 이거. 이렇게 깊어요. 이거 봐, 이렇게 나오지. 바지락은 보통 앉은 자리에서 여러 개를 캐낼 수 있지만 가무락은 한두 개씩 흩어져 있어 그야말로 발품을 파는 만큼 얻을 수 있는 녀석입니다. 아직까진 대량 양식이 어려워 자연산에 의존하고 있죠. 이 온 바다가 다 앉았어요. 가무락이나 이제 조개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4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채취를 하고요.
보통 이제 산란철인 조개들 산란철인 7월에는 한 달간 어장 휴식을 갖습니다. 그때 이제 조개가 자연적으로 번식하기 위해 특히 가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종폐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 번식에 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쿼터라든지 1인당 쿼터라든지 휴년제를 휴식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조개가 많이 번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번식부터 채취, 유통까지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무의도 가문학. 4시간 동안 충분한 해감을 거친 다음 세척과 선별, 포장 과정을 거쳐 소비자의 품으로 전달되는데요. 직접 잡은 가문학을 소비자들이 보다 신선하게 먹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가공 공장을 세우게 됐답니다. 가문학은 물론 동죽과 바지락도 가공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기호와 편리성을 위해 주로 소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끼에 먹기 좋은 양으로 포장하는 거죠. 적게는 이제 뭐 500g에서 또 1kg 이렇게 단위로다 이제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포장을 이제 그 분야별로 다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가물학. 조개 특유의 냄새가 적고 맛이 부드러워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리지만 역시 탕이 첫 손에 꼽히는데요. 시원한 맛을 내게 하는 호박산이 다른 조개류에 비해 많이 함유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술 마신 다음 날 간절하게 생각나는 가물학 국물은 간장 보호에도 좋아 숙취를 풀기에 제격이죠. 저는 참고로 요리 못합니다. 모시조개 같은 경우엔 그냥 조개 자체로 워낙 맛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한번 헹구신 다음에 일정한 물 자작자작 할 정도로 물 좀 넣으시고 뭐 기호에 따라서 청양고추 같은 거 좀 넣으시고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국물에다 칼국수나 뭐 라면을 넣으셔도 되고 너무 맛있는 조개이기 때문에 뭐 별도의 양념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봄 꽃구경 가득 찾게 되는 봄의 맛. 수많은 조개 중 단연 눈길을 사로잡는 가물학이 제철을 만났습니다. 꽉 담은 껍데기 속 봄을 품은 식재료. 가물학이 전하는 은은한 바다의 맛과 향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